오늘은 요리 방송 워기 하고 싶어요. 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시청자들 당황하고 계시고 오랜만에 각 잡고 라이브 좀 해보겠다라고 켰는데 뭐지?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쁜 접시가 없어요. 공돌이 주방은 원래 그런데요. 코렐만 맞아. 이거 코렐이야. 엄마 접시. 사운드 이펙트가 좀 많을. 이거 소리 어떤가 좀 봐봐요.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 여기에는 우리의 옥수수를 요리할 거예요. 요리. 이거 안 되네. 이거 잘 안 되네. 와? 훗! 워기 하고 싶으신가요? 워기 하고 싶어요. 이 냄비 일단 구조상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하래. 훗! 오! 과감하게. 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재밌겠다. 잠깐만. 해봐, 침을 떠서. 해봐, 해봐. 일단 소문 나가는 거 아니겠지? 해봐요, 샤. 야! 힘드네. 되게 감칠맛을 내야 돼. 감칠맛을 내야 돼서. 감칠맛. 예. 한국인이 사랑하는 감칠맛.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도 이게 다 따져요. 왜, 왜? 됐죠? 돼요? 이래도 돼요. 통마늘인데? 통마늘, 통마늘. 자, 다시 웍을 해봅시다. 오! 저희 또 양파 있어요, 양파. 양파 있고요. 양파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요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한테 그거 왜 뽑냐고 막 그러더니 여기 써먹는 거 같은데. 이거 자, 양파 양파 이거 딱 그 중국집에서 나온 양파라. 그러네요. 사실 그거 보면서 만든 거예요. 네. 소리 사운드 사운드 쉿. 우리의 만두콩. 만두콩 껍질째 넣으면 안 되겠죠. 재료예요, 재료. 옥수수, 양파, 마늘, 볶음 요리. 시청자들 당황하고 계시고 저희가 새로운 방송을 한번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옥수수 콩죽이냐면서 시식이 불가능하니까 맛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야채 죽인가요? 먹방을 보여주세요. 먹방 안 돼, 먹방. 이거 먹으면 바로 응급실이죠. 아 맞아요. 아, 안 되겠어. 이게 1번 요리고요. 우리 여러분 이따 평가해주세요. 자, 이게 일단 내가 준비한 1번이에요.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이제 배짱이님이 이 사무실에 있는 온갖 걸 써서 2번 요리를 만드시면 돼요. 난 생각한 거 있어. 야, 여러분 이따가 평가해 주세요. 개미와 배짱이 중에 누가 더 잘했나? 자, 1번 요리 치웠고요.
네. 자, 바나나. 대형 당근 빼나요? 바나나. 미리미리 삶아놓은 진짜? 당근이죠? 아, 미리. 미리미리 삶아서 색깔이 이렇게 쫙 빠졌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 색이거든요? 삶으니까 이렇게 색이 바래더라고요. 서론 너무 길어요. 그런 거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요리는 타이밍이라고요. 15분 안에 완성시켜야 된다고. 이거 뭐야, 이거. 멜로드예요? 과일 화채를 만들어 볼게요. 과일 화채. 자, 뭐 칼. 자. 어, 점점 짧아져. 짧아져야지. 수박 화채로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 따고.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자, 그러면 수박 과일 화채니까요. 저기요, 저기 그 수박바 나무까지도 같이 끓여요? 아, 원래 요리는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니, 수박바 나무까지는 왜 끓여 먹어요? 나무도 식물이잖아요. 뭐 이제 가릴 거 있나요? 자, 어떻게 된 거 같죠? 데코까지. 자, 됐습니다. 2번 요리. 알았어. 자, 1번 요리가 잘했다. 개미, 이거 개미. 개미가 잘했다. 그 다음에 배짱이가 잘했다. 투표, 투표. 야, 우리 알록달록 2번이 훨씬 낫죠. 아, 1번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 달그닥 달그닥 PLA 볶음 요리요. 2번 암흑 화채. 암흑이 아니죠. 이게 색깔이 얼마나 밝아요. 아, 웃겨. 그러면 다은쌤 1번 요리가 백인가요? 제가 흑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흑과 백에 올라가지도 못해.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나가면 바로 탈락. 흑과 흑에도 포함이 못 되면 불합격이에요. 둘 다 음수 같지만 그 중에 1번 맛볼 수가 없으니. 그래도 2번은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다음 요리는요. 자, 일단은 에, 또 저도 샀습니다. 스페셜한 쿨로 써도 된다는 배드를 하나 샀습니다. 자, 이걸 딱 보고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저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거 나 알 것 같다. 알 것 같지, 알 것 같지. 그거, 그거. 그치, 그치. 네. 자, 여기 모아놓은 똥. 모아놓은 칼라똥.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고 수박을 좀 넣어줄까요? 수박 왜 안 까지죠? 자, 수박 과일을 좀 넣고 다시 또 우리 아이스크림 뽀뽀뽀 뽀뽀뽀뽀. 아, 이거 배드 긁힐까봐. 맛있는 레몬즙. 레몬즙을 짜줘야죠. 레몬즙을 짜주고. 여기 레몬 조금 넣을게요. 자, 똥크림이래. 장면님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요. 담아. 배드 아직 안 써봤지? 아직 안 썼어요, 배드. 이런 식으로 계시려 하다니. 자, 이렇게 수박하고 수추 찍고 있어요? 어, 그럼요. 수추 찍고 있죠. 하고 레몬 레몬 해줬으니까. 1번 요리입니다. 1번 요리는 레몬 샤베트 워터멜론이에요. 비주얼이 상큼하대요. 오, 괜찮지? 괜찮지? 자, 1번 요리 완성! 아, 지금 요리 경연대회. 나 뭔데 왜 떨려? 해야죠. 알았어요. 자, 1번 요리 했고요. 배짱이. 저희 이제 재료 소개를 해볼게요. 뭐 이건 재료는 아니고요. 자, 크릴리티 접시와 크릴리티 컵이에요. 여기다가 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프. 무시무시한 칼을 가위를 갖고 왔어요.
한 방에 잘라보겠다느니. 그게 잘려요? 모르겠어요. 안 잘릴까요? 어, 해봐. 그거 필라멘트는. 오. 아니야, 필라멘트는 아니야. 오. 안 되네요. 이거 해요. 안 됩니다. 대신 그럼 아까 뽑아놓은 시뻘건. 토마토 저의 수프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토마토 콘 수프. 토마토 콘 수프이에요. 이건 잘리겠죠? 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어, 아주 가루 내는데 적합한 가위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컵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요리할 때 주방 더럽히는 애 있잖아요. 아, 맛만 좋으면 되죠 뭐. 일단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네요. 저의 깨알같이 모아놓은.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모아요. 왜 모으는지 모르겠는데요. 콘을 뽑다가 망친 아주 얇은 콘들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위생 빵점 받으셨어요. 아니요, 엄청 깨끗하게. 떨궈낸 거 그릇에 넣었대요. 아, 그런가요? 어, 나도 모르게 그랬네. 아우, 몹쓸. 아, 실고추냐고. 실고추, 이게 신개념 토마토거든요. 토마토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줄처럼 만든 다음에 썰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저 육수 좀 넣어드릴까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우러난 육수 좀 넣어드릴까요? 이거 그거죠, 바로 그거. 야, 이거 아이고, 담아주세요. 건더기 안 들어가. 어, 좋아. 자, 됐습니다. 자, 맞아 넣었어요. 그래서 소리 좋은데요? 그 콘푸러스트 처음에 말았을 때 그 소리 난다. 사실 여기다 우유를 넣을까다가 꾹 참았습니다. 없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만 딱 한 개만 딱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 자, 아 진짜 무슨 평가를 하려면 이게 뭐야. 자, 1번, 2번 됐죠? 네. 예쁘다. 1번 개미의 너무 멀어요. 카메라가. 레몬 워터멜론이 뭐라 그랬지? 아까 기억도 안 나네. 어, 토마토 콘습. 자, 투표해 주세요. 1번 개미의 레몬 워터멜론 아이스크림이 잘했다. 자, 2번 배짱이의 토마토 콘습. 박강훈님 2번. 감사합니다. 2번 하나 나왔어요. 1번 하나 나왔어요. 다,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기권인가요? 어, 1번 그래 1번 어? 올라옵니다. 1번 라면 땅 수박과 1번 은근슬쩍님 1번. 아이, 워터멜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은 그 뭐야 새로 산 배드와 그 도구의 활용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2번. 어. 아, 끝.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더 힘들겠네요. 아우, 누가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거 갑자기 하겠다고 막 온갖 쓰레기 모아놓은 거 가지고 오고 응? 개판입니다. 개판.